네, 안녕하세요. 섬장 오영환입니다. 저는 오늘 문신 탄신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 상동 예술촌 아고라 광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하는 문신 예술 주간 그 처음 문을 여는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개막했어요. 먼저 오늘 가보신 행정에도 이제는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또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원특례시 출범과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노력으로 뭐 창원시 경제와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중앙에 앉아 계신데 허성모 창원시장님 자리에 보겠습니다. 최성수 문신미술관 명예관장님 바로 옆에 앉아 계시네요. 경상남도의회 박옥순 도의원님 자리에 두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창원시의회 우리 의원님들 자리하고 계신데요. 박성원, 박선혜, 전병호, 정길상 시의원님 함께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위원장이신 윤용근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님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최대식, 김산, 이강석, 이상헌, 김성헌 운영위원님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곤 마산합포구청장님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광조 창동통합상가 상인회장님 해주셨습니다. 이우정 문화예술과장님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신예술주간 공동추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상호 사단법인 창동예술촌장님 자리해주셨거든요. 황무연 창원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센터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관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님도 자리해주셨습니다. 우리 시민기획자분들 일괄 소개를 할 텐데 홍명대입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만드신 분 모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허성모 창원시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으로 문을 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과 함께하는 문신예술주간 그 시작을 여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예술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 출신 세계적 거자 문신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이끌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형근 마산해촌 회장님과 운영위원님과 그리고 기념사업에 아낌없이 힘을 실어주고 계신 최성숙 명예관장님 또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계신 박옥순 도의원님 그리고 박성원 전병호 시의원님 이 세 분은 또 지역구가 다 여기라서 누구보다도 문신 선생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박선혜 정길상 의원님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랑하고 또 애써주시지만 우리 윤형근 마산해촌 회장님 네,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같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신 우리 시도위원님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우리 드립니다. 허성모 창원시장님 인사말 그 관심과 사랑 있겠습니다. 때문에 기념사업들이 하나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창동예술촌을 지키고 계신 우리 나상호 창동예술촌 촌장님 그리고 이광두 이 지역 상인회 회장님 사실은 이 촌장님과 상인회 회장님의 노력이 없으면 이 지역에서 활동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두 분의 노력에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디고 또 활성화되는 느낌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2일에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공식 발표하고
계획된 사업들을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시장에 당선되고 문신미술관을 찾았을 때 몇 년 있으면 2022년에 문신 선생님 탄생 100주년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 최성숙 관장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던 우리 연행군 외총 회장님과 이상은 마산 미역 회장님께 좀 중심이 되셔서 100주년을 좀 제대로 준비하고 기념하는 사업을 한번 계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덧 서서히 D-Day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내년이 되면 국립현대미술관 특수공간에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협약이 체결되었고 국립현대미술관과 우리 창원시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경남도립미술관에서도 기념 전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문신 선생님께서 고향에 돌아와서 모든 걸 바쳐서 작품 활동하시고 그리고 미술관을 건립하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술관이 건립되자마자 그 옆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선생님께서 많은 심리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신주산 아파트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흔쾌히 문신 선생님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시고 또 그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셔서 신주산 아파트 벽면에는 선생님을 상징하는 작품들이 이제 그려졌습니다. 선생님이 큰 아픔을 가졌던 그 공간이 이 선생님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산 시민들 어디에서나 아 저기가 문신이 있는 것이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보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제 문신 선생님의 마음도 지하에서 좀 풀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문신 예술 주간 행사 특별히 저는 남다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참여하고 여러분이 기획하고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문신이어야만 문신은 살아있는 문신, 부활한 문신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100주년이라는 것은 거장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그 거장의 예술 세계를 우리가 단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빛내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 길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함께 만들어주신 주제가 거장문신 함께 그리다입니다. 우리 경남 미술천년 작가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문신 선생님을 재해석하고 문신 선생님의 예술 세계를 예술 정신을 다시 만들어간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지금은 창동 아고라 광장에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 일본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성무 창원 시장님 이 창동에서 복장의 축사를 대해주고 있습니다. 미술을 시작하고 태웠던 이 장소에서 우리는 다시 문신을 100주년을 맞아 부활시켜 전 세계의 자랑스러운 마산이면 고장 문신 함께 그리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신 우리 마산 차원은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문화예술의 도시가 만들어주시는 예술 주관 감사합니다. 거장 문신 회장님 고맙습니다. 거장 문신 함께 그리라 시민과 함께하는 문신 예술 주관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하는 문신 예술 주간 여기에 한번 봐주십시오. 찍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볼 곳이 많아요. 네. 자 한번 쭉 시선을 한번 이동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쉬고 하나 둘 셋 하면 미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에 쓰고 있습니다만 눈빛에 다 드러나죠. 자 하나 둘 셋 자 웃어주시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짝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